자, 좋습니다. 대망의 고등부 정규 수업 천일문 기본입니다. 언젠가는 이 음악을 대학 가서 들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그치? 얘네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아까 그 연대 노래, 고대 노래. 얘네들은 이 노래에 자부심이 있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렇지. 얘네들 그 응원가야. 이거 나오면 걔네들 난리나. 그, 헤디뱅잉 있잖아. 헤디뱅잉 하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난리, 진짜 막 미쳐, 얘네들. 자, 그렇지? 자, 우리. 천일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의 기본 볼게요. 착합니다. 우리 보세요. 당연히 우리 문장은요. 크게 우리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죠? 1형식 이렇게 적을까? 1형식부터 5형식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점검할까 싶어요. 3형식. 이름으로 괜찮지? 야, 오늘 형식이 왔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2형식. 이렇게 있어, 그죠? 다섯 가지로 나는데, 그죠?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 형식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 그지? 아, 이거 지겹다 아주 그냥. 그지? 그지? 여기 뭐, 뭐노? 아이유면 괜찮은데, 아이유도 아니야. 아이오야. 그지? 아이유 가수 있지 않나? 디오. 그지?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해서 뭐라고 할게냐면 1형식은 얘가 자동사! 그지? 2형식은 그래서 얘는 불완전 자동사! 3형식은 완전, 얘는 완전 타동사! 4형식은 뭐 수요동사, 와마 수요동사 깜짝 놀라, 그지? 그리고 5형식은 그지? 불완전 타동사여서 목적만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의 보호가 필요해!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 배웠습니다. 그지? 형식은 맞는데, 자, 갑니다. 그렇지?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동사, 타동사, 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영어는 일단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지. 그래서 무조건 주어하고 동사로 출발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1형식은 뭘까라는 겁니다. 1형식. 자, 1형식은 이거야. 주어가, 지가 동작하고, 난 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나 대상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어떤 동작이 옮아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지가 동작하고 끝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공을 걸었다. 끝. 내가 걷고 끝이잖아. 그지? 방에서 8시간 잠을 잤다. 나 잠을 잤다. 끝.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동작하고 끝난 거. 이런 걸 1형식이라고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명구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저기 나갈 수 있어. 1형식 쉽게 배웠지. 1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1형식 정말로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형식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 결론 좀 먼저 얘기하면, 언제 뭘부터 얘기하냐면, 1형식, 2형식, 5형식 문장이 영어에 되게 중요해. 이걸 정복해야 돼. 3, 4형식은 안 중요해. 그냥 쭉쭉쭉 읽으면 돼. 그냥. 근데 1형식, 2형식, 5형식은 여러분들이 잘 배워보지 못했어. 잘 봐. 1형식은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자, 1형식 보면, 이런 게 따로 있어. 잘 봐. 형식을 결정 짓는 동사가 따로 있어. 결론 좀 먼저 얘기하면, 1형식은, 아까 얘기했지? 주어가 동작하고 끝나는 거, 그냥. 이동을 나타내거나, 존재의 뜻을 나타내면, 1형식이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걸 결정짓는 동사가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부터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자, 비동사는 그죠?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주는 링킹 벌브야. 링킹 벌브가 뭐냐면 주어는 이거이다. 주어는 이거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에 이다로 연결하는 거야. 그죠? 당연히 여기 뒤에 영어는 자이라고 그랬어요.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얘하고 얘가 나오면 그치? 링킹 벌브야. 얘는 1형식 아니야.
얘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얘는 2형식입니다. 일단 들어봐봐.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전명구 나오거나 또는 부사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얘는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지 못해. 그래서 얘를 exist tense verb라고 그래. 무슨 뜻이냐면 이 비동사가 이런 뜻이 있어. 무슨 뜻?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이게 1형식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잡힙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존재를 나타내는 뜻, 이동을 나타내는 뜻이 1형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진 않겠어. 보세요. change doesn't happen suddenly. 변화는 발생하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끝났죠, 그냥. 그지? 1형식이야. 그지? suddenly, 갑자기 발생하지 않아. 그지? 이가 갑자기 썩을 리가 없잖아. 썩은니. 갑자기.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나오면 무조건 1형식이야. 뭐냐면, 대열비. 주어가 이 뒤에 나오죠. 그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existence를 벌부야. 그래서 existence. 1형식이 뭐라고요? 이동이나 존재를 나타내는 1형식이라고. 무조건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거든. 있다. 이거가. 이렇게 사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here be. here be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렇게 읽어. 이거 무조건 1형식이야. 근데 그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There be 이렇게 나가고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주어지. 여기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다 들어갈 수 있냐면 1형식 동사가 전부 들어갈 수 있어. 여긴 예문 하나 드리겠다. 잘 봐. There lived on old tiger. 대글비가 아니잖아, 그치? 뭐라고요? 이 자리에 뭐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동사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읽으면 돼. 살았다, 뭐뭐가. 끝. 존재했었다, 뭐뭐가. 나이든 호랑이가. 살았다, 뭐뭐가. 나이든 호랑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1형식을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 영어를 또 이제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1형식의 이런 표현들이 1형식이고 무슨 뜻을 갖는지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 일단 1형식이 이걸 끝이야. 정리야. 그지? 그지? 근데 지금 다르죠? 그냥 자동사 이런 것만 이렇게 가지는 않아. 그죠? 비동사가 어떨 때인지. 그리고 대열비. 당연히 봅시다. 좀만 더 볼까? Many opportunity. 많은 기회들이 존재한다. 1형식이야. 그지? 전명구는 항상 가로치죠? 그리고 기억납니까? 전명구는 가로쳐서 우리말 거의 뭐 붙인다? 에, 로, 제일 많아. 갑니다. 이거 보세요. Your success grows from your struggle in life. 잡아. 너의 성공은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뭐로부터 있어? 네가 고군분투하는, 인생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에서 거기에 있어. 그래서 grow가 무슨 뜻인지 그죠? 1형식 그냥 자동사다. 뒤에 목적어 안 와 얘들아. 이따구로 공부했다가는 그지? 영어가 되지를 않아. 사실 아시죠? 1형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1등 공신이 1형식, 2형식, 5형식이야. 나중에 1형식, 2형식, 5형식을 더 많이 할애할 거야. 지금 오늘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쓰이거든. 그중에서 이제 활용도가 제일 많은 건 5형식. 5형식은 많이 쓰여, 쓰이기도. 1형식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5형식보다는 좀 덜 쓰이지만, 잘 몰라.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지 잘 몰라. 나 심지어 옛날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유명한 토익 강사가 우리 대학교 때, 나 몰래 가서 내가 청강 들었거든. 애들이 그 타임반 동아리라는 데가 있어. 막 외국 그 유명한 잡지책 있잖아. 영어로 된 그런 잡지책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영어 학술 동아리거든. 나는 거기 동아리 출신이 아니고, 걔네들이 지네가 돈을 각출한 거야. 그래서 과외비 쪽으로 막 이렇게 돈을 모아서 유명한 토익 강사를 불러가지고 종로에 있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과외 비슷하게, 뭐 그룹 스터디 비슷하게 이렇게 과외를 받는 거야.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몰래 또 하도 궁금해서 또 들으러 갔잖아. 그래서 몰래 앉았잖아. 앉았더니 옆에 여학생이 누구라는 표정으로, 그지? 그래서 복학생. 군대 제대. 그랬더니,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여자애가. 선생님, 나 거기 그 동아리랑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근데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진짜 동아리생은 누구야? 다 딴 애들 아니야? 근데, 거기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학생이 물어봤어. 선생님, 이거는, 이 문장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타임지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문장이래. 그 애들이, 하, 역시 우리가 권위 있는 영어 잡지책, 응? 시사 주간지. 뭐지?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형식이야. 야, 그 선생님도 이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이형식이 그렇게 너희들 쉽게 배웠지만, 이형식 쉽게 배웠지만 그렇지가 않다. 자, 여기서 갑니다. 우리 이형식에서 중요한 어휘가 있어. 이건 꼭 수능이나 영어 너희들이 공부할 때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do 무슨 뜻이야 이거? 하다 행하다의 뜻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얘는 일형식으로, 일형식이라는 얘기는 주어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주어만 나오고 그지 끝난다는 얘기야. 주어가 동작하고 끝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충분하다의 뜻이 있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be suitable 이런 뜻이 있고, 자, pay 그러면 너희들 맨날 그냥 지불하다 뜻만 알고 있어, 그지? 그렇지 않아. 일형식을 쓰면, 일형식은 당연히 뭘로 구별하죠? 자리로 구별합니다, 자리로.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만 알 수 있어, 그죠? 얘는, 어디 어디에 이익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 되게 중요해. 자주 나와.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profitable. 아, 나 이것도 오랜만에 적으니까 철자가 막 생각 안 날라고. 그리고 요거 있어. 동사가 count 수를 세다 아니야. matter 물질 아니야. 영어 자리죠. 주어 뒷자리 나오면 얘는 동사 자리야, 그죠? 얘는 주어가 중요하다의 뜻이야. 꼭 요 네 개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풀었으면 이형식처럼 풀었으면 be 이런 뜻이 된다. 참 좋았어. 그치? 요 네 개 정리 잘 하시고. 자, 갑니다. 일단 일형식 요 정도만 설명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설명하게 가볼게. 가보세요. 보세요. 자, success, run away from cowards. 겁쟁이란 단어야. 그럼 시작. 성공은요, 뛰어가. 뭐에서 멀리, 겁쟁이에서부터 멀리, 이런 얘기야, 그지? 어쨌든 뭐 크게 보면 전명구입니다, 그지? 전명구 부사에 그냥 전명구, 그죠? Run away가 한동어리 동사일 수 있고, 자, age 나이는요, doesn't matter. 나왔네, 물질이 아니라고, 그죠? 중요하지 않다. 사랑해서, 그지? 내 나이가 어때서, 그지? 꼰대 무슨 망령이지? 너 나이 들고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 자기, 그지? 와이프하고 남편한테만 집중해야지, 그지? 자, vegetarian 다이어트는요, 채식주의, 식단이란 단어야. 다이어트가 식단, 음식이란 뜻이 있어. 요거 봐, 요것도. 자, 갑자기 일하다는 아니겠지. 이 well 부사 오고, 전명구 왔어. 그러면 연결할 게 없죠. 그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뜻을 모르면 이렇게 가겠죠. 채식주의 식단은 있다, 존재한다. 잘 있다.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워크 무슨 뜻? 이렇게도 적어볼까?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 있지. 자, 이게 일형식들이야. 일형식 만만히 보면 안 돼, 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단문으로 이제 보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형식 이런 동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단어만으로 이게는 해결이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건 지금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알지? 논리 옥독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수 있어. 모르는 것들.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수능 직전 아니죠? 재수생 아니니까 재수생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시간 없어, 그지? 실전으로 막 가는 거고. 자, 나왔네요. 자, honesty will pay in the end. 정직은 지불하니 뭘 지불해? end를 지불해? 그지? 그지? 뭐 카카오페이야? 이거 보죠. 결국 뭐 결국에는 이제 끝에는 그치? 이익이 될 거다. 그지? 자, 이것도 보세요. every bow 모든 선거는요. 수를 세요. 아, 그렇지. 몇 명이 선거인지 그지? 그 숫자 그거 아니라 전명국입니다, 그죠? 선거에서 중요하다. 자, 데어리즈 무조건 일형식이야, 그죠? 있다 뭐가 있어? 로열 로드니까 왕도, 그지? 왕의 길,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 노가 있으니까 없다 뭐뭐가 해석한 거야. 뭐에? 이것도 전명구죠? 뭐에? 학습 또는 공부에 왕도가 없어, 그지? 당연하지. 근데 왕도는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있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스승님들이 있는 거야. 니네들 혼자 할것 같으면 EBS나 봐. 그지? 근데 너희들이 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EBS가 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 공부한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EBS. 그냥 많은 거를 그냥 무식하게 많은 걸 보고 배운다? 그 정도는 되지만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을 더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더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EBS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 절대로 될수 없어.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보면 EBS가 공짜니까 뭐든 스터디 카페나 가서 맨날 태블릿 PC 보면서 맨날 그 강의 들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뿌듯해하는데요. 장담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 말로 전혀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지?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가 참 미비하다라는 거야. 근데 몰라 너희들은. 왜? 무료고 그냥 보면서 모든 전과목까지 무료로 보면서 막 보니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다. 문제가 좀 있어. 그리고 그 EBS는 지금 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독약이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못, 학교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 EBS 때문에 지금. EBS 하면 안 돼. 지금 이 인간들이 학교를 공교육을 그지 공고시키냐 하면서 뭐 학원을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EBS를 죽여, EBS를. EBS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 알죠? 애들 스터디 카페 가서 그지 차 마시면서 수능 특강 들으면서 그지 공부하고 싶어. 설명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예쁜 여선생님이고 학교에 그지 구질구질이랑 그지 애들만 냄새만 돼서 그지 덥고 이런 데서 그지 공부하기 싫고 그지 선생님들도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애들이 EBS 보니까 학교 수업에 등한 시에 그뭐딴걸뭐 하고 싶어도 더 좋은 걸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도 선생님 그냥 EBS 틀어주세요. 심지어 이런 학교도 있어. 앞에 화면을 EBS 틀어주고 선생님이 놀고 있어요, 이러고. 애들은 저거 쳐다보고. 선생님 할게 없어. 이게 학교 공교육을 죽이는 게 바로 EBS예요. EBS 없애야 돼. 물론, 대신 없애면 안 돼. 저거는 필요해. 교육에 이제 소외받는 진짜 어렵거나 진짜 힘든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 그런 게 서비스가 무료로 갈수 있는 뭔가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가 가장 큰 문제야, 학교가. 우리는 뭐 문제 안 돼. 왜냐? EBS보다 못 가르치면 그거는 아예 그지 학원을 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뭔가 다른 차별성이 있고 더잘 가르치면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뭐라고요? 원장님 훨씬 더잘 가르친다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갑니다. 그렇지?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이런 게 있는데 아하 칠판이 좀 작다. 저거 좀 지우고 요거 이따가 자 나중에 잘 정리하시고 이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요. 요런 관점도 요즘은 좀 있어. 뭐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이거야. 동사가 끝났어. 그러면 부사가 나오는 거가 됐든 아니면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전명구가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 부사든 전명구든 중요한 건 아니야. 주어가 동작하고 끝 또는 얘가 존재하다를 나타내거나 있다 존재하다 이게 일형식인데 얘가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고,
첫 번째. 또는 그냥 부가적인 정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 정보는 뭐냐면 꼭 필수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야.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뒤에.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얘를 부가적인 정보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modifier, 이렇게 해서 수식어구로 얘기했고, 필수 정보를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adverbial phrases라고 했어. 여기 그래서 adverbial phrases 이렇게 했어. 그죠? 필수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야? 우리의 건물은, 그지? 자, 동사하고 전명구잖아. 그지? 무슨 뜻? 있다. 존재한다. 어디에 있어? 역삼동에 있다고. 끝. 서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 또. 당연히 서 있는 건데. 그지? 그냥 서 있다라고만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일형식을 정말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면 만약에 얘는 없어도 되는 거면 당연히 전명구는 문장의 중요한 요소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용상에는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얘가 문법으로 틀린 건 아니고 영어로 틀리진 않지만 필수 정보가 빠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전명구라서 문장에 중요한 역할은 없지만 뜻, 내용상 중요한 역할을 좀 한다. 이런 거야. 끝이야, 그냥. 자, 갑니다. 자, Great Challenge. 큰, 엄청난 도전이. 우리 Great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꾸셔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요런 뜻으로 많이 쓰여. 훌륭한 아니야. 그지? 그래서 큰 도전이. 시작. 있다, 존재한다. 얘 부사죠? 우리 앞에, 우리 팀 앞에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적을 필요 없어요. 일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은 라이 그러면 또 거짓말한다 이래라 또. 그래서 우리의 큰 도전이 거짓말해. 야, 이 자식, 너 도전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 상상해 나요. 혼자 막 그지? 그런 애들 뭐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된다. 이런 그런 애들, 그지? 물론 거짓말하다의 뜻이 있어. 근데 일형식이잖아, 지금 보면. 주어 동사 끝나고 뒤에 전명구나 부사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 존재한다의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이걸 가끔 적어줄게. 얘들아, 라인은 어디 어디에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야, 있어 하면서 적어줍니다, 마치. 네, 그런 건뭐 의미 없고요. 자, next flight, 다음 비행기가요? 있을 거다. 2시에. 그죠? 비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 비동사는 linking verb,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는 역할. 연결해 줄게 없으면 일형식이야. 있다 존재할 때. 일형식 장난 아니지. 네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거와 전혀, 그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일형식 우리 쉽게 배우죠, 그죠? 얘들아, 일형식 되게 쉬워. 짧으면 일형식인 줄 알았어, 나도 옛날에. 목적어 없으면 일형식이 돼. 자동사, 완전 자동사, 뭐 이런 거. 목적어 필요 없는, 도대체. 그래서 우리 외우기도 했었어. 일형식은 완자, 이형식은 불자, 삼형식은 완전 타동사에서 완타, 오형식은 불타. 그래서 완자, 완타, 완타, 완, 뭐 여기서 내다 타버렸어. 자, 여기 지울게요. 갑니다. 다 지울래. 이거. 이형식 되게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 그 유명한 토익 강사가 이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뭐라고 둘러댔어? 이건 타임지에서 나오는 특수한 문장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만약에 나는 선생님하고 싶으면 영어 선생님이 제일 하기 쉬워. 애들이 몰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몰라.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야. 몰라. 진짜와 가짜를. 내용이 어떤지.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줄 알지. 딴 과목은 잘못 가르치면 애들이 알아. 막 손들어.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영어는 애들이, 몰라, 애들이. 그런 말이 통하는 거지. 야, 이건 타임지에서만 하는 특수한 문장이라고, 애들이. 대학생들이. 자, 우리 이영 씨. 지금, 뭐, 사실은, 네가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고등학생에 맞게끔 설명합니다. 이게 설명이 다 틀려요. 같은 교재를 놔두고요. 내가 이걸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할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한테 설명할 수 있고
중3, 고1, 고2, 고3 다 틀려 설명이에요. 지금은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자, 이 형식은 영어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동사 나오고 비동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잠깐 적어볼게. 이제 for family라고 할게. for family 가족이야 가족. for family 그냥 이름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영어는 자리니까 동사 T자리에 이런 게 나오면 이 형식이야.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 영어는 자리 다시 한번. 꼭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비동사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냥 일반 동사인 것처럼 생긴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형식을, 아, 또이 형식 이렇게 배웠다고? 아, 이거 알잖아. 그지? 우리 선생님 옛날에서. 얘들아, she is 그럼 이건 영어가 아니야. she is 그럼 그녀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지금 뭔가 보충해준 말이 없으니까 이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she, 그지? 궁금하지. 여기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지. 우린 그때 처음 알았어. she 그러면 궁금해야 되는 줄. 우린 별로 안 궁금했어. 자꾸 뭘 궁금하냐고 물어봐. 우리가 궁금한 건이 수업이 언제 빨리 끝나냐가 궁금하거든. 너도 그러냐? 자꾸 이거 그지? 그래서 여기다 보충해 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보충. 그래서 보어 해가지고 막 그지? 그래서 그녀는 뭐이다? 뭐 이렇게. 우리 그렇게 너도 그렇게 배웠어, 그지? 근데 놀란 건 너희 엄마 아빠도 그렇게 배웠다? 더 놀란 거 알려줄까? 너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배웠어. 만약 영어 공부하셨다면.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한 7, 8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똑같아.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 걸 따라 했을까? 이런 방식을. 일본인들이 만든 책이야, 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투부정사 그러면 명사용법, 효용사용법, 부사용법. 일본인들이 60년 전, 70년 전에 만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색깔이 또 살짝 변하는구만. 이건 염자씨가 안 되겠어. 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세 가지야. 시작. 외우셔야 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이제 기억법. 명사, 형용사. 그리고, 우리 동작의 표현을 늘린 말이 있죠. 동작의 표현을 늘리기 위해서 탄생한 말들이 있어. 그죠? 당연히 명사형사는 동작을 나타낼 수 없어. 그죠? 우리는 단어 자체를 바꾸는 언어라고 했잖아. 밥 먹다를 밥 먹기 위해서.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그게 없다고 했잖아. 동작 표현을 늘린 말은 요렇게 세 가지야, 영어에. 정말 놀랍게도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어, 진짜야. 동사 앞에 예를 붙입니다. 동사 뒤에다 얘를 붙여. 동사 뒤에다 요런 걸 붙였어. 이거밖에 없어. 끝이야. 이거 가지고 모든 동작을 변형했습니다. 외우셔야 돼. 이게 바로 for family야. 명사, 형용사, 동작의 변형이야. 그러면 잘 봐. 이 비동사는 원장님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 뒤에 나왔잖아. 무슨 동사? 링킹 벌브. 그지? 앞말이 뒷말을 연결하면서 그냥 주어는 이거 뒷말이다. 그리고 얘네는 주어가 이런 동작을 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볼게요. 보세요. 당연히 she is happy. 비동사 뒤에 뭐 나왔죠? 형용사 나왔지. 링킹. 이대로 연결하는 거야. 근데, 자, she looks happy. 여보세요? 원장님, 이거 비동사 아니에요? 무슨 동사예요? 에헤이. 이걸 보면서 이 형식이란 걸 아는 거야. 동사 뒷자리 뭐가 와? 형용사 오는 건이 형식밖에 없어. 그지? 그럼 원장님,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헤헤이, 또 보다라 해라, 애들. 또 그지? 루크로 맨날 보다야, 이런 식들. 보긴 뭘 봐? 우리말에 이처럼이란 말이 붙어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녀는 뭐뭐처럼 보여? 행복한 것처럼 보여. 자, 얘가 거의 조상격이야. DNA가 같죠. 후손들은 같은 피잖아. 얼굴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지? 그러니까 조상이고 얘는 후손이야.
후손이니까 지우고 is 붙이면 똑같잖아. 그녀는 행복하다. 자, 그렇지. 그러면 그 우유는 keep fresh. 여기까지 좀 적을게. 시작. 동사 뒤에 형용사 떴어. 신선한. 이용식이죠. 그래서 시작. 일단 이거 나중에 안 알려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보고 이용식인 거 알면 그 우유는 뭐 할 거라고요? 신선할 거라고. 이거 나중에 알려주지만 이 keep은 이 말이 붙어요. 계속이란 말이 들어가. 계속 신선할 거다. 후손, 조상이 누구? 그러니까 얘네가 본래 태생이 뭐라고?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링킹 벌브라고. 그죠? 그렇지. 근데 얘는 동사가 여섯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책도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으로 설명 안 한다고 그랬어. 그죠? 여섯 가지를 아셔야 돼. 이형이 동사는 여섯 가지가 있어. 그럼 기본 잡아. 그냥 개념만 잠깐 적을게요. 왜냐면 여기는 깊이 좀 못 가고 일단 이형식이 뭐다 정도. 아, 이 이형식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만 깨달으시면 돼. 첫 번째. 계속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 계속. 아니, 계속이 아니라 정지라고 적겠다. 정지. 그리고 이동. 세 번째,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네 번째, 이형식을 나타내는 수동태. 그리고 다섯 번째, 아, 이것도 하도 오랜만에 가르치니까. 우리 become형. become형이라 하지 말고 위치가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는. 얘가 이제 become의 후손. become도 조상이야. become 원래 되다의 뜻이지, 되다. 여섯 번째가 이거밖에 없어. 몇 개 없어. prove, come, out 세 가지. turn, out. 얘는 아예 뜻이 밝혀져 있어. 그냥 뭐뭐로 밝혀지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야, 이형식이.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아무리 단어를 암기해도 영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지? 정지라는 건 내가 대표인 것만 몇 개 적어볼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stay. 이런 거 있어. 뭐 hold. 등등등. 다 적진 않을게. 이거는 앞으로 네가 공부하면서 알아나가는 거야. 차 많은 영문을 접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지금 당장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어. 막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되지 않아. 이동은 뭐냐면 당연히 이동 가는 거. 그지? 그리고 뭐 서 있다 이런 거. 뭐 아까처럼 뭐 누워 있다 이런 등등등등. 근데 아까처럼 라이 뒤에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이런 식이지만 라이 뒤에 여기 오면 이용식이 되는 거야.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 있다의 뜻이 아니지. 그는 죽은 채로 누워있다. 길거리에서. 이형식이야. 같은 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 감각은 우리 알다시피 사운드, 소리 아니야. 그지? 그리고 fear. 아까 많이 썼던 look. 그렇지, taste 이런 거 있어. 수동태는 그대로 그냥 수동태 문장이 이렇게 와. 위치 상태는 이게 뭐냐면 go 이런 거 올 수 있어.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건 감각이야. 진짜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 많은 영문 접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 일단 그지? 얘도 그지? 뭐 떨어지다. 뭐 등등등 있어. become, 되다의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 prove, come out, turn out, 뭐뭐로 밝혀지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거든. 근데 여기 뒤에 뭐 나온다고?
시작. 무슨 family? for family가 나오면 다 이형식이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 다 누구 손이야? 으흠! 조상. 각각의 뜻은 있지만 얘는 이제 우리말에 이런 말을 붙여. 계속 뭐뭐이다 이런 거 붙이고 얘는 뭐뭐인 채로 이런 말 붙여. 그리고 얘는 뭐뭐 아까 했듯이 처럼 이런 말이 붙여. 수동 태는 여기 뒤를 읽어서 뭐뭐로 뭐뭐라고 뭐뭐 되어지다 이런 얘기고 얘는 become 붙이면 되고 얘는 뭐뭐 밝히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뜻은 있지만 조상님 누구? 다 얘네들 그럼 다 없애고 뭘로 할 수 있죠? 주어는 뭐뭐이다. 이거 다 할 수 있어. 가볼까? 그는 서 있어. 그지? 내동식? 일형식이죠? 그녀는 있다 존재한다. 언덕 위에. 서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매동시다고 그냥 하면 안 돼. 서 있었다. 스탠드의 과거잖아. 그지? 기억나니? 잘 봐. 물론 지금 몰라도 돼. 이동은 이렇게 우리말 채로 붙인다 그랬어. 그죠? 그녀는 서 있었다. 뭐 하는 채로 서 있었어? 그 게임을 보는 채로. 이 형식이야. 조상님 나오신다? 네 이놈! 과거니까. 그녀는 뭐 하고 있어? 그 경기를 보고 있잖아. 얘는 지금 뭐 쓴 거예요? 주어가 동작이 필요하지. 이거 써야 되나? 동작의 표현을 늘린 말. 그렇지. 자,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써, 딴 걸로. 스트레인지면 이상한 이런 현사, 그지? 자리 보고 얘가 이형 동사라는 거 아는 거지? 감각을 나타낸 동사 나왔어. 보통 뭐 보신다고? 처럼.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 지금 어려운 거야. 원래 원자님 신텍스 책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하나 연습시켜. 각각.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 이런 게 이형식이다를 잠깐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가는 정도만 하셔도 돼. 완전히 새로운 세계일 텐데, 그죠? 이형식이 이렇게까지. 네가 이걸 못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못 배웠다면 지금까지 1형식, 2형식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잘못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뭐뭐처럼 들려? 이상한 것처럼 들려. 근데 조심해야 돼. 영어선생님들이 이걸 읽을 때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그 해석을 자꾸 그따구로 하니까 수능시험에 냈다. 뭐 붙인 거? Strangely, 이상하게. 그럼 애들 뭘 골라? 얘를 골라. 이상하게 들린다. 얘 말이 우리말 맞잖아. 그걸 노린 시험이 나왔었어요. 수능의 어법에 출제됐어. 효용사하고 부사를 고르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걸 한국식으로 번역해주면 안 돼. 영어식 사고대로 항상 공부해야 돼.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이상한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해야 돼. 차라리 이게 더 나아. 이상한 상태인 것처럼 들린다. 차라리 이게 더 나아.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아, 여기 효용사만 쓴다!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 ly 안 돼! 라는 게 딱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죠.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읽을 때, 그 이야기는 얘들아,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읽는 거 해석해주니까 애들이, 나중에 여기다 ly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봅시다. 그랬더니, 시작. 원장님, 저 이거 이용 잘 모르겠어요. 처럼, 이거 다 외우지 못하겠어요. 괜찮아. 우리 조사님 불러와. 그 이야기는 이상하다. 앞말과 뒷말하는 연결하는 linking verb이야. 그러니까 얘들 다 무슨 verb? linking verb. 근데 후손이 나오면서 약간의 그런 뜻들이, 그지? 좀 가미된, MSG 치는 것처럼 맛을 약간 가미한, 그거밖에 안 되고, 원래 조상님의 피는 앞말과 뒷말을 연결한다. 이게 이형식이야. 6가지가 있어. 이형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는 산으로 갑니다. 그지? 볼까? 우리 이영식까지만 해야 될까, 오늘. 원래 계획은 오영식까지 다 설명하려 했는데, 야, 이거 설명이 만만치 않다. 그지? 그리고 내가 뭘 설명해 줘야 되나? 아,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봐. 이형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잘 봐. 그 낙엽잎들은 현재형을 쓸까? 이렇게 읽으면 이형식을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된다. 그 낙엽잎들은요, 돌렸다. 옐로우하고 레드를 돌렸다. 지가 읽고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그지? 이형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아이야. 시작. 비컴형입니다. 되다. 아까 얘기했어. 위치나 뭔가 상태를 나타내.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이야. 언제 이동이랑 이건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안 돼, 지금 당장은. 많은 영어를 접하면서 감각적으로 되게 돼 있어. 알잖아. 얘를 이동이라고 보면 턴을 머머인 채로 나뭇잎이 옐로우나 레드인 채로 돌았다? 이건 아니잖아. 나뭇잎들은 된다. 노랗고 빨갛게 된다. 가을에. In autumn. 미국식이고 영국 애들은 이걸 많이 쓰고. 그치? 그럼 잘 이해 안 되면 또 조상님 불러와야지. 그치? 시작. 나뭇잎들은 울긋불긋하다. 가을에. 조상님. 또 이형식 이해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They stayed good friends. 골 때립니다. 잘 보세요. 물론 여기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삼형식의 뭐뭐를 하고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어를 잘못 배운 애들은 얘를 삼형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들은 머물러게 했어. 좋은 친구들을. 오랫동안. 펜션 하는 애들, 펜션. 야! 한 장기 숙박해. 50% 할인 반값에, 그지? 한 달씩 끊어. 그지? 친구들은 머물래. 못 가게. 그리고 자기 읽었다고 행복해야죠. 아, 큰일 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 정지를 나타내면. 우리말 뭐 보신다 그랬죠? 계속이란 말입니다. 과거니까 계속 뭐뭐였다. 그들은 계속 좋은 친구 사이였다라는 거야. 오랫동안. 조상님 나오고 소환할까? Were. 그들은 뭐였다? 좋은 친구들이었다. 오랫동안. 이형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완전히 단어를 다 알아도 영어가 될 수가 없겠죠. 얘도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My dog. 자, 아니다. 이걸로 가야겠다.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Crazy. 자, 만약에 이게 없으면 1형식이죠? 주어가 동작하고 끝나는 거. 이동이나 존재를 나타내는 거. 그럼 당연히 이 뒤에는 어디에 갔는지 정보가 뱉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뭐 나왔어? 보호가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뭐라 그래? 걔가 갔다. 아, 크레이지로 갔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크레이지 쪽으로 갔구나. 크레이지가 어디지? 왜 단어 다 아는데 영어가 안 될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형식 이해 안 되는 애들은. 비커명. 미쳤다. 이런 거지. 조상님 불러올까? 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My dog was crazy.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갑니다.
우정은요, 연결, 사랑이다. 뭘 가진? 이해를 가진. 이 반지는, 자, 감각동사는 우리만 이거 붙인다고 그랬어? 처럼. 뭐뭐처럼 뭐야? 타이트, 그지? 꽉 쪼는, 그지? 타이트한 것처럼 보여. 뭐의 점용입니다. 너의 손가락에. 당연히 다 마찬가지야. 조상님 나온다. 타이트하다. 패션, 열정. 즐거움을 위한 열정은 이다. 연결합니다. 비밀이다. 뭐에? 리메이닝. 계속해서 젊은 거에 비밀. 그죠? 남아있는, 뭐, 유지하는 젊음의 비밀. 열정이. 보세요. A room. 방이야. 책이 있는 방. 그지? 자,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뼈가 있어. 방에. 그지? 책이 있는 방이고 얘는 뼈가 있어. 뼈가 있는 방을 뭐라 하는 줄 알아? 무슨 방이야? 골룸! 골룸! 골룸 몰라? 반지의 제왕의 골룸 몰라? 골룸? 골룸이라고. 이해가 안 돼. 자, be like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지? 얘가 마치 그냥 하나의 링킹 벌브야. 그지? 몸과 같다. 뭐 없는? 영혼이 없는. Just be yourself. 되어라, 네 자신이. 얘도 이 형식이죠? 그냥 이렇게. 자신이어라. 이런 얘기야. 그죠? 자신이다. 단지 자신이 여다. 얘는 이제 되다의 뜻. 그리고 stay, 시작. 정지를 나타내는데 보어 패밀리, 효용사 나왔어. 그지? 우리말 계속이란 말을 붙입니다. 계속 사시다. 계속 진실로 있어라. 계속 진실이다. 어디에? 너의 가치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번역하면 일단 영어식 사고로 간 거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네 자신이 돼. 그리고 네 가치에 뭔가 그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실로 자기 가치에 신경 쓰거나 거기에만 충실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완전히 우리말로 읽은 거고 계속해서 진실이어라. 너의 가치에. 이런 얘기야. 자, at the touch of love. 전명구죠, 다? 전명구는 주어가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사랑의 터치, 만짐, 뭐 건드리는 것은, 건드림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된다, 신이 된다. 그냥 비겁, 이 형식입니다. 되다의 뜻. 저 되다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지? 미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어. Run, short. 쇼트를 뛰어? 아니지. 얘 비커병이야, 얘도. 짧아지게 되었다. 짧아졌다. 그래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 돼. 다 이제 비커병의 후손들. 자, my dream came true. 우리 왜 드림 컴 트루에서 그지? 꿈이 실현되다 해서 많이 쓰잖아. 드림 컴 트루. 그래서 옛날에 SS 노래도 있잖아. 뭐 드림 컴 트루 나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얘도 사실은 이 형식입니다. 왜냐면 동사 뒤에 형용사. 얘가 뭐뭐인 채로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컴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컴형이야. 꿈은 되었다. 사실이 되었다. 사실인 것처럼 됐다. After all, 결국에. 자, our health always 항상 뭐뭐처럼 보이냐면 이것처럼 보여. 이거 형용사 얘기.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 좀 보여.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훨씬 더. 비교급 앞에 멋지는 훨씬 붙이잖아. 얘도 자리잖아. 많은이 아니라 비교급 앞자리에 쓰면 훨씬의 뜻이 되죠. After burn 후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그들의 complain, 그들의 불평은 뭐처럼 들리냐면 자, 이 소리야. 얘. 그 소리 아니야. 동사야. 그죠? LY 절대로 못 온다고 그랬어. 그죠? 얘가 답이야. 그죠? 옛날에 이런 시험이 나왔었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린다. 투미 나한테 이 형식 우리말처럼 붙입니다. 이해 안 되면 아 뭔가 이 형식 같아? 에이씨 복수니까 알이지? 컴플레인은 뭐이다? 합리적이다. 나에게는
그 medicine, 뭐뭐처럼 감각동사야.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건 다 처럼을 붙여. 당연히 쓴이라는 효용사입니다. 쓴 것처럼 맛이 난다. 그치?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많은 거 했어. 일용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서 안 됩니다. 그치? 잘 듣고 정리하면서 잘 보셔야 돼.